혹시 와이팜도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인가요? 세력지도에 와이팜 없어요. 근데 이거 변동폭이 이렇게 컸던 거는 아마 테마를 탔을 거예요. 테마성일 겁니다. 테마성. 이게 무슨 테마였어요? 전력증 복귀, 이동연단 말리. 이거 갑자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력통신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주국에서 멀어질수록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력 증폭기 모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난 영화 이런 거 보잖아. 재난 영화 보면 터널 무너지잖아요. 터널 무너졌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배터리 있는 거 이거 다 구랍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기지국에서 멀어질수록 배터리 엄청나게 빨리 달라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올해 재무도 좋고 들어갔는데 개물렸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장투로 보고 들어간 거긴 해도 힘드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종목 사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한테 와서 스터디 비용 내시고 공부할 거 하고 그냥 종목 수익률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전부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있고 주식은 거의 이제 보지도 않으실걸요. 언젠간 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정상적인 투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걸 보고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글쎄요. 잘 모르겠고. 아마 요런 부분 138억 들어갔다는 거는 기타 포괄 이익에서 진행이 된 부분일 거예요. 기타 포괄 이익에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계정을 찾지를 못해. 근데 저는 딱 보면 아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분명히 그런 거고. 그래서 착시적으로 요게 재무가 좋아진 듯한 느낌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38을 뺀다. 그럼 한 60 얼마가 되는 거겠죠. 그럼 영업이익 정도 그대로 나와서는 건데 아마 요것도 그렇게 뭐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행 주식 수량도 상당히 많고 4200만 주면은 엄청 많고 그럼 최대주주 지분은 크지 않겠죠. 요 정도 돼 있는 거. 한 60%가 이제 이동되고 있는 유통 주식 수라는 얘기인데 전환사채 부분도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교환사채네요. 그죠? 들어와 있고 얘들이 또 전환청구권 행사도 했고 2938원에 24년도 2월달이랑 이렇게 했네. 그죠? 그러니까 저 구간 때 넘어갔을 때 전환청구권을 했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까 2월달 요때 전환청구 팔아먹으려고 뭔가 이슈 냈을 거고 거래량 터뜨렸고 그다음에 7월달 요때 요거 나눠서 팔아먹고 이렇게 빠진 건데 이거 한동안 다시 올리려면은 다시 올라온들 하더라도 전환청구권 남아있는 거 행사하면서 또 빠뜨리겠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어떠한 걸 갖다가 딱 꽂히고 이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주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니코 전자는 또 뭐야? 사니코는 상장회사인가요? 이름이 너무 싼마인데 이런 거 뭐 인수하고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 공장을 인수했다 계열사인가? 봅시다. 매출액 그래도 확실히 늘고 있긴 한데 신기술 투자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래도 연구개발 비용은 꾸준히 때려놓고 있네요. 이게 또 문제네. 280억 정도가 남아있네요. 그죠? 280억 장투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전엔 디자인만 하고 생산은 외주를 줬는데 생산까지 한다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좋겠으나 주가는 회사의 체력과 다르게 지지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 지금 보세요. 2020년도에 여기였었잖아. 지금 2750원이잖아요. 그럼 단기간에 한 4년 만에 마이너스 90%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좋은 기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는 매물대가 크게 보면 이만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있다라는 얘기. 이거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에 물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구간대 자체가 여기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올라가도 4,000원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00원대 올라가면 280억짜리 전환사채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테마나 이슈를 갖다 엄청나게 띄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거래량 터진 부분 있긴 하지만 최고점에 있었을 때 요 한 바퀴 돌린 것도 안 되는 거. 4분의 한 25% 정도밖에 안 돌았거든요. 25% 두 바퀴 돌아봤자 유통주식 수량 다 채워질 못해. 평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한 3,000원대 요 구간이라는 거네. 와 근데 아 이 구간도 아니구나. 이쯤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올라가겠지라고 이제 얘기도 못하겠더라. 올라가겠지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그냥 조금 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상당히 좀 죄송한 부분이 있죠.